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창희 대표님. 네. 자, 오늘 중국 리오프닝 관련주 준비를 해주셨는데, 자, 많은 분들이 중국의 리오프닝에 대비를 하자 이렇게 많이 말씀을 해오셨습니다. 자, 그런데 좀 섹터가 광범위하지 않습니까? 어떤 부분 저희가 좀 주목하면 좋을까요? 네, 뭐 저는 일단은 여행주를 계속 봐야 된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최근에 이쪽이 썩 좋은 주가 흐름은 아니에요. 물론 시장 대비해서 좀 아쉬운 주가 흐름이지, 뭐, 그렇다 해서 뭐, 크게, 뭐, 조정을 받거나 하진 않았습니다만은, 뭐,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가 오늘 같은 경우도 7% 정도 이렇게 급등세를 띄는 거에 비교한다라면 좀 아쉬운 감이 좀 있죠. 이미 작년에 그 중국 리오프닝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좀 선반영된 측면이 좀 있다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 좀 실적이 얼마나 반영되는지 여부를 좀 확인할 수 있는 시점이 아닐까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면 실적의 영향을 바로 줄 수 있는 게 여행주 쪽이 아닌가 판단하고 있고요. 또 소비주 쪽도 전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올해 경제 성장률을 뭐 5%를 할지 6%를 할지 혹은 뭐 한 4%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인프라 투자 쪽에 대한 어떤 집중도보다는 그동안 억눌렸던 소비가 늘어나면서 경제 성장을 좀 지탱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면 소비주에 대한 어떤 매출 증가는 더 이어질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제가 최근에 공항철도를 좀 자주 이용을 하는데 상당히 외국인들을 많이 오고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 인바운드 고객이 계속해서 급증세를 보여주고 있고 중국과의 관계가 안 좋다고 하지만 중국 관광객이 그 코로나 2020년 고 이전까지의 수준을 회복하는데 지금 같은 속도로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올 겨울이 된다고 해도 2020년 이전에 한 50% 60% 정도밖에 회복을 못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잠재 성장 그 증가 속도가 아직도 가속도를 더 붙일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 LCC 항공사들의 어떤 기대감들 조금 더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주가도 그렇게 많이 오른 건 없습니다. 뭐 진에어라든지 뭐 이런 기업들 보면은 실적 기대감 대비해서 주가는 아직 반응을 안 차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히 1분기 실적에 대한 어떤 기대감으로 매수해 볼 수 있는 좋은 섹터라 보고 있고요. 그리고 호텔 면세점 충분히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뭐 GKL, 파라다이스, 뭐 호텔신라 같은 기업들 조금은 주목해서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어쨌든 시장에 순환매가 발생한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결국에는 어닝 시즌에 진입을 하면은 결국엔 구분이 된다라는 것이죠. 정말 실적이 나오고 있는 것인지, 실적 없이 주가만 올라간 것인지 그런 것이 구분이 된다라면 전 충분히 수급적으로도 개선될 여지가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중국 리오프닝주 중에서 LCC 관련주, 호텔, 그리고 미용 의료기기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다음은 정태근 팀장님. 네. 자, 현대차 그룹에 대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 그룹 굉장히 잘 나가고 있습니다. 네. 실적도 계속 좋아지고 있고요. 또 어제는 24조 원이죠. 24조 원에 달하는 투자를 진행하겠다 이렇게 발표도 했었는데 자, 어떻게 접근을 하면 좋을까요? 네, 말씀하셨듯이 현대차 그룹 좀 말씀을 좀 드릴 건데 이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 지금 어제부터 또 이제 이 반도체 이어받아가지고 좀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뭐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일단 실적 부분이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분기 호실적 좀 기대가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뭐 현대차 같은 경우는 한 2조 6천억 정도 그리고 기아 같은 경우는 2조 1천억 정도 2조 2천억 정도 현재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대차 그룹 합산해서 영업이 한 4조 8천억 정도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정말 대단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들이 도요타를 정말 바짝 추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도요타 같은 경우는 엔화 기준을 봐야 되고 GM 같은 경우는 이제 달러 기준을 봐야 되고 폭스바겐은 이제 또 유로화 기준을 봐야 되는데 이걸 원화 환율 감안해서 원화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현대차 그룹이 4조 8천억인데 GM 같은 경우는 이제 1분기 영업이익이 4조 400억 정도 예상이 되기 때문에 GM은 현재 제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도요타 같은 경우는 현재 그 원화로 한번 계산해 보게 된다라면은 5조 600억 정도 되기 때문에 한 2천억 정도만 더 달성을 하게 되면 앞으로 도요타도 제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글로벌 완성차 순위가 1위가 도요타였고 2위가 폭스바겐이었고 3위가 현대차였는데 만약에 이런 기조로 가게 된다면 글로벌 탑2도 정말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해볼 만하다는 얘기 좀 드려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어쨌든 전기차 생산을 많이 늘리게 되면서 도요타는 현재 바짝 추격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뭐 미국이라든지 그리고 뭐 중국 같은 경우는 각각 테슬라라든지 그리고 BYD가 넘사벽이기 때문에 점유율
점유율을 따졌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유럽 쪽 같은 경우는 해볼 만하거든요. 왜냐하면은 현재 유럽 쪽 같은 경우는 전기차 1위가 폭스바겐입니다. 25.6% 정도 점유율을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 2위가 스텔란티스인데 스텔란티스가 14.1%, 그리고 테슬라가 13.4%입니다. 그런데 현대차가 합산해서 1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점유율을 이제 중국 기업들이 배제가 되게 되고, 그러면서 그 자리를 한국 기업들이 좀 더 채우게 된다라면은 5%만 더 채우게 된다라면은 유럽 쪽 같은 경우 탑2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는 아마 올해는 이런 제가 방금 말씀드린 시너리가 완성이 되게 된다라면 정말 주가가 상당히 긍정적이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완성이 되게 된다라면은 뭐 제 개인적인 에피셜이지만은 연간 영업이익도 현대차 기준으로 보게 된다라면은 충분히 13조도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그렇게 본다라면은 25만 원까지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는 상황이고요. 뭐 어쨌든 조금 앞서간 얘기긴 하지만 어쨌든 도요타 작년 글로벌 1위였던 도요타의 영업이익을 따라잡았다는 것들은 정말 대단하다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요. 그러면서 1월달, 2월달 수출입 통계를 보게 되면은 9년 만에 무역 수지 1위 품목으로 등극이 됐다라는 점 상당히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제는 이게 시작이라 봐야 될 것 같고, 정작 중요한 것은 1분기 때 2조 6천억 정도 예상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숙제가 하나 남았습니다. 2분기, 3분기에는 반드시 현대차 기준으로 보게 되면 3조 원이 넘는 영업이익이 나와야 된다는 전제가 깔려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긍정적으로 보시되 방금 말씀드린 이 분기 기준 영업이익에 대한 부분들을 좀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도 좀 덧붙여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실적은 기아가 더 잘 나오지만은 뭐 현대차 20만 원 돌파 이어서 25만 원까지 한번 기대를 해보자는 말씀 드려보시고, 뭐 그 외에 뭐 자동차 부품주 같은 경우는 성향에 따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현대 위아를 보셔도 되고, 뉴인텍을 보셔도 되고, 오늘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는 KB 오토시스를 보셔도 되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현대차 쪽으로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 중심에서 한번 성향에 맞게 픽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좀 드려보고 싶고요. 그리고 나머지 짧게 한 1분만 좀 말씀드리면은 코스닥 금융주가 지금 하락폭이 가장 큰데 에코프로가 코스닥에 금융세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에코프로가 한 5% 정도 낙폭이 좀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수도 그렇고 그리고 금융섹터 같은 경우도 낙폭을 좀 확대를 시키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현대차 그룹이 앞으로 실적이 더 좋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시면서 글로벌 탑2도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관심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창희 대표님. 네, 오늘 인터 로저를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까 제가 뭐 그 리오프닝 관련해서 말씀드렸었는데 그중에서도 언급하지 않았었던 게 이제 미용 의료기기예요. 미용 시장은 계속해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과거에도 중국인들, 일본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성형수술하러 우리나라에 상당히 많이 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은 일본의 폐쇄적인 문화 때문에 그것을 피하고자 우리나라에 왔고, 중국은 약간 선진화된 성형 기술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와서 성형 수술을 많이 받았었는데, 최근에는 성형 수술도 있습니다만은 약간의 이제 그 수술이 아니라 시술 쪽, 미용 시술 쪽에 조금 수요가 많이 늘어날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어요. 물론 인터로즈는 그런 쪽은 아니에요. 콘택트 렌즈입니다. 렌즈 시장 관련해서 상당히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 그 수익성도 좋습니다. 특히 일본의 점유율이 상당히 높은데 일본 시장은 컬러 렌즈 시장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올해도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작년 겨울에 대부분 작년 가을, 여름 이후에 그 리오프닝이 되었기 때문에 안경에서 이제 렌즈로 좀 수요가 상당히 급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특히 올해 동남아라든지 중국 쪽에 대한 신흥국적에 대한 매출 기여도가 상당히 기대가 되고 있고요. 또 하나가 3세대 콘택트 렌즈 관련해서 미국의 임상이 좋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어요. 미국이 콘택트 렌즈의 세계 1위 시장인데 6조 정도 시장 규모가 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3,500억인데 그러면 거의 20배 가까운 수준인 것이고, 여기에 이제 OEM, ODM 관련해서의 어떤 매출이 늘어난다면 충분히 인터로조의 올해 매출 성장은 더 긍정적으로 평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주가는 이미 작년 10월부터 꾸준하게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만은 올해 보면은 횡보세를 보여주다가 박스권 상단을 이제 돌파를 좀 시도하고 있다는 걸 본다라면 저는 일단 단기적으로 한 4만 원 정도 목표가 열어놓을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한 3만 500원 정도가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뭐 여전히 분할 매수해 볼 수 있는 좋은 그 위치가 아닐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관심 종목으로 인트로조 말씀을 해주셨고요. 목표가 4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3만 5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정태기 팀장님. 네. 관심 종목 시간 관계상 좀 짧게 듣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은 저는 개인적으로 반도체 부품주를 준비했습니다. PSK라는 종목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어쨌든 이 삼성이 DDR4 생산을 축소를 하고 이제 평택에서는 이제 DDR5 같은 일단 최신 제품에 대해서 생산량을 늘리고 있고 가동률도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DDR5 중심의 가동률이 올라가게 되면서 그와 관련된 어떤 장비라든지 그리고 소재 쪽을 보시는 게 좋겠다는 판단에 PSK를 준비를 했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포토레스트 제거 장비 글로벌 점유율 1위고요. 이 장비가 D램, 낸드, 그리고 플러스 시스템 반도체까지 들어간 상황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평택 반도체 공장 수혜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오늘 4%가량 하락이 나오는 기점에서 한번 공략을 해보자. 가격 조정이 나온 시점에서 공략을 해보자라는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가격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린다면은 일단 제가 생각하는 매수가 같은 경우는 22,500원에서 23,500원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한 27,000원 정도, 손절가는 21,500원 정도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PSK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